거미블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백제의 문화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왕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온조왕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아들로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백제는 초기에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고이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내정을 크게 정비했는데 고이왕 때 정비된 체계가 백제의 멸망 때까지 정확히 4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백제는 3세기 중반에 근초고왕이 즉위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근초고왕은 백제의 영토를 한반도 남부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고구려의 영토였던 평양성까지 진출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 일찍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일본에도 진출하여 외의 고대 국가인 야마토 정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뛰어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에 의해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문주왕이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했습니다. 웅진 천도는 백제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건으로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수도를 보호하고 제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웅진 천도 이후 백제는 538년 성황 때 사비 지금의 부여로 다시 천도하여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백제의 주요 문화유적으로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부여 부소산성, 익산 미륵사지 등이 있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의 무덤으로 1971년부터 발굴이 진행되어 19기의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여 부소산성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있던 곳으로 현재는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로 미륵불상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삼국시대 고분 중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왕릉입니다. 당시의 모습 그대로의 완전한 상태였기에 백제사뿐만 아니라 고대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임을 알 수 있는 지석이 출토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 웅진 시기 47만 5538년의 왕릉군으로서 무덤의 구조와 유물이 백제 문화의 우수성과 고대 동아시아의 밀접한 문화 교류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백제는 660년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개백 장군과 결사대는 황산벌에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작전에 패퇴하고 맙니다. 백제의 멸망은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곧이어 고구려의 멸망까지 이어지며 삼국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에 비해 영토가 작았지만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백제는 또한 뛰어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불교, 금속공예, 건축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백제는 비록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했지만 한강 유역의 지배권을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과 교류하며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던 국가입니다.